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콤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정말 특별한 건 없어요. 하지만 아주 데일리하게 누구나 할수 있는 데일리한 누디 브라운, 누디 베이지 느낌으로 메이크업 했고,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매트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완성해봤어요. 그리고 오늘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다 만원대 제품들입니다. 2만원 안 넘어가요. 2만원 아래 제품들로 해본 메이크업이니까 학생분들도 따라하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저렴한 제품 사용하기로 컨셉을 잡은 이유가 메인 제품인 섀도우랑 립이 컬러그램 신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맞춰서 한번 메이크업 해봤고요. 오늘 치크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신상 사용했거든요. 한번 오늘 이 메이크업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스킨케어는 지금 다 해둔 상태고요. 베이스 제품들이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 2만 원 이상이더라고요. 할인을 하더라도 다 2만 원 초반? 중반 요 정도여서 저렴한 제품이 잘안 보여요. 아무래도 화장품도 요즘엔 다 물가가 상승해서 많이 비싸졌는데, 만 원대에서는 마음에 드는 베이스가 정말 없어서 그냥 이 삐아 스패출러 컨실러 있잖아요. 요거 사용할게요. 23호 내추럴이고, 요거 이번에 화이트 컨실러랑 같이 더블 기획으로 된 기획 세트가 있는데, 요거를 구매를 해놨어요. 요게 그냥 하나만 산다고 생각하면 좀 가격대가 있는데, 요렇게 화이트 컬러와 같이 있으면 또 나름 합리적이란 말이죠? 이렇게 펴바르고 퍼프로 두들겨 줄게요. 사실 이 삐아 스패출러 컨실러는 컨실러로 써도 좋기는 하지만 파데보다 조금 더 밀착력 있게 바르기 좋아서 피부에 화장 그 파데든 쿠션이든 진짜 잘안 먹고 자꾸 뱉는 분들이 쓰시기에도 좋은 제품이긴 해요. 이게 건성분들처럼 건조해서 들뜨는 피부보다는 지성인데 이상하게 피부가 맨질맨질해서 자꾸 파데나 쿠션 바르면 이게 피부에 안 붙고 자꾸 뱉어서 미끄덩하게 겉도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런 컨실러를 쓰는 게 오히려 더 낫거든요. 오, 엄청 깔끔하죠? 이렇게 모공 싹 밀어가지고 도포를 해둡니다. 이렇게 또 퍼프로 두들겨줍니다. 근데 일반 꾸덕한 컨실러처럼 국소 부분 완전 커버하기에 엄청 적합한 그런 질감은 아니지만 넓은 부위를 좀 밝혀주고 넓게 넓게 이렇게 얇게 바르기에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퍼프는 더분 제품들이 또 올리브영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시켜봤는데 더분 하이드로 스펀지고요. 이것도 좋아요. 이거는 샵에서 많이 쓰는 스펀지입니다. 이런 모공들 싹 메워주듯이 이렇게 싹 채워주세요. 콕콕, 콕콕. 대신에 컨실러로 이렇게 파데처럼 쓰면 너무 빨리 닳겠죠? 근데 피부 진짜 얇게 잘 붙었어요. 너무 괜찮다. 피부 표현 엄청 깔끔하다. 그리고 기획 세트로 같이 온 화이트 컨실러 있잖아요. 요거를 바로 이렇게 써도 좋긴 하겠지만 제 피부에는 그럼 너무 동동 뜨기 때문에 얘를 좀 이렇게 덜어서 섞어서 쓰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덜어서 믹스합니다. 그럼 조금 더 밝아지죠? 이 밝아진 컬러로 중안부를 좀 볼륨감 있게 얇게 컨실러 브러쉬로 이렇게 펴발라서 올려줄게요. 오, 컬러가 흰색 섞으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톤업 됐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볼륨감 있으면 더 좋은 부분들. 이렇게 쓸 때는 스패출러 그대로 쓰는 것보다는 브러쉬 활용하시는 게 훨씬 더 얇게 잘 발리기 때문에 브러쉬로 이렇게 도포해주는 걸더 추천드릴게요. 남은 거 알뜰살뜰하게 다 이런 꺼진 부분들 다 발라줄게요. 오늘 좀 바깥 소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 겟레디에서도 좀 투덜거렸을 텐데, 또 여기 촬영방이 너무 환기가 안 돼서 지금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창문을 열면 또 여기가 엄청 대로변이라 밖에 도로 소음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좀 잡음이 많이 들어갈 텐데, 촬영을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 고민했거든요. 계속 콧땀이 송글송글 맺혀서 화장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좀 화이트 컨실러 섞어서 볼륨 필요한 부분들만 올려줬어요. 저렴한데 괜찮은 파우더 하면 저는 이 어바웃톤 블러팩트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호를 더 좋아하는데 요거는 1.5호입니다. 사실 1호는 톤업 시키는 느낌이 강하고 1.5호는 약간 중화시키면서 적절히 반톤업. 백무늬 불여일견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좋아하는 이 미니 삼각 퍼프에 묻혀서 이렇게 얹어보면은 보이세요? 1호보다는 톤업력은 좀 적기는 하지만 대신에 얼굴 전체적인 부위에 뽀송하게 눌러주기 좋은 색감이에요. 컬러명 자체가 쿨페어기는 한데 이 색감이 엄청 쿨하진 않아요. 여전히 아이보리 컬러고 뭐 라벤더 빛이나 이런 쿨한 컬러감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1, 2호보다는 조금 노란기가 덜하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좀 이렇게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부분들은 퍼프로 섬세하게 꾹꾹
쭉 유분 안 올라오게 눌러주고 다른 부분들은 진짜 살짝만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눈이나 눈썹 그리고 외곽 부분 이런 데는 많이 발라도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 이렇게 브러쉬로 발라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쉐딩은 뭐 페리페라 쉐딩 그대로 쓸게요. 맨날 쓰던 건데 얘가 또 저렴하고 괜찮거든요. 올리브영에서 살수 있는 저렴한 브랜드라고 생각해보면은 그 각각의 브랜드? 큰 모회사 안에서 좀 저가 제품들로 어린 연령대를 타겟층으로 한 브랜드들이 있어요. 클리오에서는 페리페라. 그리고 올리브영 PB로는 컬러그램. 아모레로 치면 에뛰드겠죠? 요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제 체감상으로는 삐아도 원래 저가 브랜드였는데, 요즘에는 그 저가 라인과 약간의 프리미엄 조금 가격대 높아진 제품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롬앤. 롬앤도 역시나 여전히 좀 박리담의 느낌으로. 립 제품들은 할인가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죠. 릴리바이레드도 저렴한 편이에요. 그쵸? 제가 생각했을 때좀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사기 좋은 브랜드 하면은 요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혀서 턱 쉐딩 해줄게요. 근데 요즘에는 화장품들이 가격대가 진짜 높아졌어요. 저는 진짜 체감하는 게 신제품들을 많이 구매하기도 하고, 구매할 때마다 전 컬러를 많이 쟁이잖아요? 근데 전 컬러를 살때그 전체 구매 가격이 전보다 많이 올랐어요. 눈썹은 또 쓰던 거 그대로 쓸게요. 에스쁘아. 눈썹 모양 근데 잘 바꾼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세수하다가 갑자기 눈 앞머리 여기가 거슬려서 진짜 홧김에 정리하게 됐는데 지금 나름 마음에 들어요. 조금 더 깔끔해진 느낌? 그리고 눈두덩이가 묘하게 살짝 더 넓어진 이 느낌이 마음에 들어요. 원래 눈썹 앞머리 아래쪽 잘못 날리면 큰일 나는데 진짜 살살살살 눈썹 칼로 밀면서 세세하게 털한올한올 뽑아서 조정하면서 정리했어요. 그리고 눈썹이 뭔가 묘하게 연해졌다라고 느끼는 분들은 진짜 예리한 건데 제가 또 눈썹이 갑자기 진해 보여서 이렇게 눈썹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눌러가면서 안에 너무 숱이 뭉쳐 보인다 하는 털들은 좀 뽑아줬어요. 그래서 군데군데 몇 가닥 뽑았더니 눈썹이 훨씬 더 깔끔해 보이고 덜 뭉쳐 보이고 좋더라고요. 조금 연해졌어요. 그쵸? 아, 근데 아직 여기가 조금 높은 것 같아. 그쵸? 이거 좀 그릴 때 조정해야겠다. 자, 오늘의 메인 제품. 요 컬러그램 눈토리얼 아이 팔레트 긴 누드 컬러. 정확히 말하면 누드 더하기 긴 사랑 팔레트예요. 컬러감은 정말 그냥 부드러운 브라운 팔레트예요. 정중앙에는 약간 뮤트한 브라운 컬러들이 구성되어 있고, 양옆으로 왼쪽에는 코랄기 살짝 더해진 노란 브라운, 오른쪽에는 핑크빛이 살짝 더해진 뮤트 핑크 브라운으로 섞여 있습니다. 컬러감은 전체적으로 아주 뉴트럴한 느낌이고, 완전히 매트한 제형들만 들어있기 때문에 매트한 기본 음영 팔레트 찾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일단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 가운데 있는 요 컬러. 요걸로 애교살을 좀 살려줄게요. 요걸로 살짝 이렇게 음영 넣어볼게요. 오! 애교살 음영 넣어주기에 컬러감 괜찮습니다. 아, 조금 더 얇은 브러쉬 쓸걸. 이럴 때는 아까 썼던 컨실러 브러쉬 끝으로 살짝 이렇게 지워주면 좋아요. 반대쪽도 살짝 그림자 잡아줄게요. 이제 밖에가 퇴근 시간이 되어가니까 빵빵 소리가 좀 커졌어요. 문을 닫아야 될까봐. 하지만 제 코에 지금 송골송골 맺히는 콧땀 보이시나요? 저는 요 팔레트 보면서 사실 가운데에 있는 브라운이 제일 취향이었어요. 근데 요걸로만 가면은 너무 노잼일 수 있으니까 베이스로 여기 있는 이 약간 핑크빛의 하트를 쓸게요. 근데 보이세요? 이렇게 터치하면서 실시간으로 가루가 좀 날리고 있어요. 상당한데? 조심조심 눌러서 발라줄게요. 컬러는 아주 부드러운 핑크 베이지. 근데 약간 뮤트한 느낌. 그렇다고 잿빛이 많이 느껴지진 않은 그런 컬러감을 발렸는데, 아, 컬러는 예쁘네요. 오, 컬러 예쁘다. 가루 날림은 솔직히 좀 있는데, 컬러가 너무 예쁘고, 전체적으로 아주 뽀송하게 발려요. 그래서 눈두덩이에 좀 유분 있는 분들은 이런 뽀송하게 발리는 게 뽀송뽀송 컬러감이 잘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가루 날림이 좀 있다. 언더도 좀 이렇게 발라주고, 오, 베이스 색감 예쁘다. 그리고 그 다음 컬러는 여기 있는 뮤트한 브라운. 이 친구로 갈게요. 음영이, 오, 은은하게 쌓였어요. 오, 내가 좀 좋아하는 색감이야, 지금. 지금 쓰면서 레터프롬 스프링깔이 살짝 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바를 때 느낌이 좀 극깔이야. 레터프롬 스프링에 그 노란 부분은 조금 포리노트를 섞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팔레트. 레프스도 없고 포리노트도 없다. 그러면은 이 팔레트 사면은 그두 개의 느낌 한 번에 낼수 있을 것 같고 그두 개가 이미 있다면 안 사도 될것 같은 느낌. 예쁘다. 오.
진짜 데일리하고 잿빛이 많이 느껴지는 색감이 아니라서 오히려 좋아요. 근데 이 컬러도 여전히 가루날림이 꽤 있어요. 바를 때 조심하세요. 너무 예쁘다. 색감도 너무 웜하지 않아서 좋아요, 지금. 애교살 컬러그램 진짜. 오늘 컬러그램 특집 느낌이 살짝 나는데 이따 립도 컬러그램 신상 바를 거거든요. 브러쉬로 진짜 바른 부분 살짝 블렌딩 한 다음에 요거 좀 밝은 컬러. 핑크 빛나는 요거. 요거 묻혀서 애교살 한번 뽀송하게 눌러서 얹어볼게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 이 완전 매트의 감성이 좀 있어. 아이라이너는 지금 되게 부드럽게 색감이 올라가 있으니까 클리오 애쉬 브라운 사용해서 라인 컬러도 부드럽게 빼줄게요. 요런 팔레트를 쓸 때는 요 무드에 맞춰서 다른 부분들도 좀 농도나 색을 조절해주는 게 좋아요. 여기에는 요 가운데 제일 진한 브라운 쓸게요. 요런 색으로 메이크업할 때는 다른 립이랑 치크도 다 멀멀하게 가고 싶단 말이지. 지금 딱이 아이라인까지 그리니까 오늘 영상 제목 정했어요. 2만 원 이하, 만 원대 제품들로 하는 데일리 누드 메이크업. 진짜 노잼 제목인데 정보성 가득할 것 같은 그런 제목이에요. 가끔 영상 제목으로 장난치고 싶은데 장난치면 보러 안 들어올까 봐 장난을 함부로 못 치겠어요. 그리고 라인 블렌딩. 언더 삼각존에 요 컬러 발라줄게요. 언더는 이렇게 살짝 붉은 느낌의 컬러를 발라줬을 때가 예쁘긴 해요. 그래서 조금 붉은 느낌 나는 컬러로 살짝 이렇게 삼각존 아래로 터서 내려줄게요. 이 팔레트 진짜 베이직해요. 그냥 이런 뮤트 브라운에 살짝 이런 붉은 말린장 립빛 들어가 있고, 거기에 나는 오늘 좀 노랗게 하고 싶다, 웜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노란 브라운도 있고. 괜찮은데요? 엄청 새롭고 재밌진 않은데, 그냥 완전 무난함의 끝. 속눈썹은 오늘도 필리밀리 1호 퓨어 데일리 쓰겠습니다. 속눈썹 붙이고 마스카라까지 했고요. 슬슬 퇴근 시간 되니까 밖에 도로 소음이 너무 심해져서 문을 닫고 왔어요. 문을 닫았더니 너무 조용해. 이렇게 도로 소음이 엄청 심했을 줄이야? 닫으니까 지금 너무 마음이 평화로워요. 지금 마스카라 바르는데 너무 요 앞에서 빵빵거리고 시끄러워가지고 막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찍혔거든요? 열심히 수습해서 덜 티나게 해두긴 했는데 괜찮아요?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사실 뭐 특별할 거 전혀 없이 너무너무 데일리해요. 이 무드에 맞춰서 부드럽게 나머지 립이랑 치크까지 가보도록 하죠. 제가 올해 제일 잘쓴 치크가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누즈의 무스 치크, 모브 솔리드 컬러인데 그 무스 치크가 이렇게 핸디 타입으로 나왔고 컬러들도 새롭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 써보려고 하는데 컬러명만 봤을 때 마음에 드는 느낌이 딤덤, 누누 이두 개가 왠지 좀 그윽한 느낌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너무 귀엽죠? 파우치에 넣고 다니면서 쓰기 좋게 생겼는데 대박! 대박! 지금 보이세요? 얘가 누누예요. 누누 지금 너무 내 스타일. 오케이. 딤덤. 딤덤 한번 보자. 오, 딤덤도 너무 예쁜데? 잠깐만. 근데 너무 많이 짰어. 너무 아깝다. 얘가 누누, 얘가 딤덤인데, 딤덤보다는 오늘 요 누누깔이에요. 그쵸? 아, 딤덤 너무 많이 짰어. 얘 양도 적어 보이는데, 좀 아깝다. 딤덤 이렇게 티슈에 묻혀서 지우니까 더 컬러 잘 보이죠? 이건 다음번에 한번 써볼게요. 너무 내 취향인데? 오, 모브 솔리드보다 조금 더 어두운 느낌이어서 다음에 한번 써볼게요. 오늘은 누누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스 치크는 요 입구가 이렇게 생겼어요. 눌러서 소량 짜서 살짝 이렇게 펴서 마무리하기에 좋은 어플리케이터입니다. 요 작은 퍼프에 묻혀서 한번 발라볼게요. 요거다.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오늘. 그쵸?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해가 지면서 오늘 일부러 커튼을 안 치고 자연광이랑 같이 찍고 있었는데 해가 져서 지금 자연광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윽해졌다. 지금, 오! 너무 예쁘다! 반대쪽도 발라볼게요. 아, 되게 누디해요. 누디하고 그윽한 느낌이고, 그렇다고 막 노란 컬러감은 아닌데, 좀, 누디 베이지에 핑크가 아주 살짝 섞여서 너무 노랗지 않게 잘 조절한 그윽한 컬러예요. 오늘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리죠? 그리고 누즈 무스 치크처럼 마무리는 이렇게 매트하고 블러리하게 됩니다. 요런 제형 바를 때는 베이스가 잘 밀착이 일단 되어 있어야 되고 촉촉한 베이스보다는 매트한 베이스 위에 바를 때 확실히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되더라고요. 이렇게 너무 많이 터치하는 것보다 요런 퍼프 이용해서 바르는 게 예쁘게 잘 발려요.
컬러그램에서 올인원 오버립 메이커 6호 누디로즈가 나와서 요거를 한번 발라볼게요. 얘가 오늘 바른 립 컬러랑 어울릴지 모르겠으나. 오! 이렇게 외관으로 보이는 컬러감에 비해서 좀 밝게 발리고, 뭐야? 생각보다 입술 착색이 잘 커버되고 있어요. 입술 외곽 라인 커버력이 꽤 좋은데요? 그쵸? 이렇게 발라지고, 오늘 이 입술 위에 뾰루지가 나서 요거는 컨실러로 살짝 가려야 될것 같아요. 저것은 이런 컨실러 펜슬로다가 살짝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 그래도 어쩔 수 없네요. 조금 톡 튀어나와 보이네. 이해해주세요. 아, 코에 땀난다. 분명 커버가 잘된것 같은데 왜 점점 다시 이립 라인이 올라오지? 이해가 뭐지? 음파도 안 했는데? 잠깐만. 그리고 요 뒤에 부분 컬러는 좀 진한데 얘는 왜 이렇게 진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입술 윗라인이랑 아래쪽 라인 이렇게 좀 그림자를 좀 넣어볼게요. 오늘 립도 컬러그램 누디 블러 틴트 3호 피그블리 사용할게요. 요즘에 한참 촉촉한 립들, 제형 좋다. 촉촉한 립들 나와서 블러 제형이 너무 그리웠는데 슬슬 블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와, 이거 되게 아는 블러 제형인데 발리는 느낌이 훨씬 부드러워요. 오! 롬앤 블러 퍼즈인데 더 부드럽게 발리는 느낌. 오! 예쁘다. 요거 발라야지. 왜립 라인 커버한 게 커버가 안 되고 다시 올라왔지? 립 펜슬은 묘하게 조금 아쉽습니다. 립 이렇게 하고 이제 하이라이터도 오늘 전체적으로 블러리하고 매트한 무드로 해줬으니까 너무 펄감 도드라지지 않는 걸로 쓸게요. 지베르니 하이라이터 세라믹 샴페인 사용하겠습니다. 요 하이라이터 저는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할인가 9,900원이더라고요. 가격대도 괜찮아요. 얘가 이렇게 살짝 도자기 느낌으로 너무 펄감 도드라지지 않게 발리는 하이라이터라서 너무 예뻐요. 너무 화려하진 않지만 이렇게 볼륨감을 살려주는 질감. 예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발라주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살짝 아쉬우니까 눈앞에만 살짝만 이렇게 밝혀주고 애교살은 쉬머 안 바를게요. 이렇게만. 오늘 메이크업 너무 깔끔하죠? 조금 밋밋한 느낌이라 살짝 쉐딩으로만 조금 더 그윽하게 포인트 주고 진짜로 끝낼게요. 이거 하면 진짜 끝이에요. 끝! 머리하고 돌아올게요. 오늘 메이크업은 진짜 특별한 거 없이 완전 데일리 느낌으로 마무리했어요. 뭐 설명할 것도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입술만 조금 더 부드럽게 외곽 쪽에 요좀 말린 장미색 살짝 이렇게 외곽 쪽에 눌러서 조금 더 부드럽게만 만들어주고 끝낼게요. 그러면은 오늘 메이크업 끝이에요. 머리도 뭐 다른 거안 하고 그냥 내추럴하게 제 머리 그대로 끝내겠습니다. 원래 가을 무드 제대로 나는 니트를 입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서 그냥 이렇게 여름 무드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상체만 보면은 괜찮아요. 메이크업이 가을보다는 사계절 내내 할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사실 오늘 이 사무실이 한여름보다 너무 더워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진짜 아무 말. 거의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지금 덥거든요? 그래도 메이크업은 그 와중에 엄청 잘 됐어요. 원래 이렇게 더우면은 화장 다 들뜨고 해야 되는데 들뜬 거 없이 코에 땀만 계속 송골송골 나고 너무 유지가 잘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컨실러로 베이스를 완전 쫙 깔아서 그런 것 같고요. 요 가닥 뭉쳐놓은 게 자꾸 갈라지고 있는데 요것만 한번 이렇게 좀 보수해주고 섀도우도 너무 데일리. 그리고 섀도우에 맞춰서 치크 컬러도 이렇게 예쁜 은은한 누드. 그리고 립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런 뽀송 블러 느낌으로 마무리돼서 오늘은 데일리하지만 아주 부드러운 매트 질감으로 다 통일시켰습니다. 이 하이라이터까지 펄감 도드라지지 않고 완전 도자기 같죠? 그리고 오늘 전체적인 메이크업 자체가 아주 부드러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